영웅은 환란의 시기에 나온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뭐 영웅 막 삼국지 장수 뭐 장군 막 이런 계속해서 그런 근데 쪽으로만. 오늘 사운드가 좀 그래요. 어, 약간 처음에 느낌. 너무 멋있었어. 그 아, 맞아. 등장 자체가 어, 처음이 너무 관우같이 나. 꽝 이렇게 나와서 청경원 오늘 또 같은 기타였죠. 어. 어,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오늘 이 삼국지 시리즈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재밌다. 이런 삼국지 시리즈를 할 만한 브랜드가 또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은 딱히 깁슨 말고 떠오르는 게 깁슨, 없어 또. 약간 이게 전체적인 어. 느낌은 깁슨이 그러니까. 짱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잘 어울립니다. 이런 놀이하기에 아. 잘 어울리는 뭔가 약간 그런 어, 전쟁사와 엮기에 좋은 기타. 그렇죠. 깁슨 환란 시기 영웅이 나온다. 어, 오늘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부터 어, 영웅들을 대입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현재 관우, 그렇죠. 여포, 관우, 여포, 주유, 유비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주요 캐릭터들이 많이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디다 엮게 될지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네 일단 히스토리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네.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어쿠스틱 컬렉션으로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으로 가니까 삼국지 놀이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좀 벗어나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히스토리 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1960 흐밍버드. 자 흐밍과 함께하는 흐밍버드. 어저스터블 세드.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허밍버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저 세드는 처음 보는데. 그렇죠. 저게 뭐냐면은 세드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세드입니다.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되게 좋아요. 맞아요. 이게 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세드의 높이가 있거든요. 깎아야 되잖아. 맞아요. 세드를 깎는 거 그게 진짜 귀찮고 한번 깎으면 낙장불입이잖아. 맞아요. 어쿠스틱은 항상 깎아야 되거든.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거를 이제 뭐 타스크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본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본을 썼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높이를 맞췄는데 이게 딱 잡으니까 어? 실수했네? 너무 그러니까. 낮아! 그럼 어떡해? 세 번 써야지. 세 번 다시 깎아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뭔가 그거야. 딱 이렇게 간 다음에 거기 딱 멈춰야 되는데 가서 조금 더 가면 에이!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진짜 최악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아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걸 좀 관리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 어저스터블 세드라는 게 진짜로 좀 혁신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 많이 듭니다. 저도 세드를 많이 교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저거는 정말 좀 탐나는 그런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렉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용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세드를 네. 조절한다는 건 조절을 당연한 해야 건데. 되는 거죠. 근데 어쿠스틱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기성품을 그대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어, 굉장히 반가운 스펙이다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960 허밍버드 어저스터블 세들 같이 리뷰 진행해 볼게요. 584만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2.5cm, 무게는 1.78kg, 두께는 117mm, 구프레트 뜰레는 81mm. 스퀘어 숄더 드레드너 쉐입에 상판은 서멀리 에이지드 시티카 스프루스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축구판은 마호가니 아주 밝은 색상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글로스 피니쉬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입니다. 곧 또 키스톤 헤드 머신 그린키로 올라가 있어요. 깁슨의 마치 일렉 기타를 연상시키는 그런 헤드 머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넛의 본세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672mm로 굉장히 좁아요. 거의 진짜 일렉 같은 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여기 이렇게 보면 레스폴 같죠? 그냥 느낌이. 완전 그러네요. 네. 이게 레스폴보다 뒷단이 조금 얇긴 해요. 그래야죠. 두껍잖아. 그래야죠. 레스폴을 같으면 안 되지. 빠뜨죠, 네. 빠뜨. 그렇죠. 모양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네. 지판 로즈우드의 지폭률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0프렛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네, 로즈우드 브릿지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의 그 기타들에 비해서는 피지컬적으로 약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컴팩트하다기보다 이쪽 대가리 쪽과 이 넥 쪽, 요 어깨 요런 쪽들이 네, 조금은 살짝 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께는 똑같습니다. 두께는 117, 118 뭐 이런 두께라 거기서는 뭐 딱히 줄어드는 게 없는데 머리 작고 어깨 좁고 약간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바로 사운드 들어보면서 캐릭터 한번 네, 사운드 잡아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저는 책사랑 연결하고 있어요. 나도 그랬어. 딱 사운드가 일단 이게
이게 좁은 느낌이어서 이게 핑거의 느낌보다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운드가 일단 말랑말랑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저는 식사죠. 이게 그런 사람에서 아주 운명이 좋은 사운드라 아무래도 제가 공명에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막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도 아니고 맞아요. 유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아요. 흘러가는 느낌이. 자, 그러면 가장 지금까지 중에 여성적인 사운드라고 볼 맞아요.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남성이긴 하지만 여성스러운 사운드. 네. 네, 좋아요.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놀죠, 그죠? 야들야들한 그죠? 근데 묘하네, 이게 얘도. 보면은 뭐 책사라고 해도 뭐 대공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뭐 뭐 방통도 있고 서서도 있고 아, 뭐 사마이도 방통이 있고 막 하지만 그중에 그냥 공명이 떠오르는 느낌인 거는 뭔가 여성스러운. 그런 맞아 그런 느낌 좀 여리여리한 그런 그 캐릭터 이미지 방통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이건 약간 아니잖아 이건 되게 젊고 이쁘장하게 생겼고 이런 느낌의 그리고 뭔가 책사. 사마이 같은 그런 어떤 좀 표독스러움이 느껴지는 또 그렇지. 그런 또 찢어진 느낌은 느낌은 아니고. 아니고 그렇게 보자면은 오늘 했던 기타들 중에서 가장 피지컬은 여리여리하지만 어떤 밸런스라든가 감성은 가장 극단적으로 그렇죠, 올라와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라 뭐 연결하자면은 제갈공명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갈이야 제가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 공명이 좋은 기타 울림이 아주 울림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또 공명이 좋은 기타. 아, 이거 이미 했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를 지금까지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또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오늘 삼국지 놀이하길 잘했네요. 재밌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엮여 들어가는 재미가 잘, 있어요. 예, 예. 잘 맞아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것 주요 같아요. 캐릭터들 나오고 뭔가 갑자기 막 중간에 막 생뚱맞게 하후돈 막 이렇게 나오면은 또 뭔가 약간 좀 그럴 텐데 메인 이렇게 캐릭터들이 많이 쫙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후돈 사실 저는 좋아합니다만. 네. 근데 그럴 만한 악기는 없었어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은 없었어. 뭐 허저라든가 뭐 약간 그런 전위 뭐 이런 장수들 좋아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장수들만 얘기하고 있네. 아, 신기하다. 그런 쪽을 그런 쪽 좋아해요.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오히려 막 그런 사람도 막 되게 뭐 마초 아니 마초 말고 그 우리 그걔 누구야? 제일 그 유비 쪽에 제일 장비. 나 좋은 일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좋은 점은 좋아하는 사람 많죠. 근데 뭔가 약간 저는 그쪽보다는 약간 이쪽 전위 허저 하후돈 하우연 막 이런 캐릭터들이 이렇게 좋더라고. 걔 누구야? 마초 마대 이쪽도 사실 정이 좀 가는. 아, 그런 거 좋아하는. 진짜 약간 아웃사이드 좋아하네. 서브캐들 좋아해요. 약간 아웃사이더들 아웃사이드를 좋아해요. 약간 좋아하는구나. 이상하게 정이 간단 말이야. 게임할 때도 맨날 그런 애들 레벨업 시키고 맨날. 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캐 키우는구나. 하여튼 오늘 이렇게 삼국지 노래를 성공적으로 잘 연결을 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아,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러브송이요. 알겠습니다. 그 가장 야들야들한 걸로 가장 야들야들한 곡을 치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러브송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 네, 허밍버드 어저스터블 새들 같이 잘 듣고 왔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는 삼국지의 주요 캐릭터들 관우, 여포, 주유, 유비, 제갈량까지 아주 좋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촉에서 셋이 나왔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세 명이네, 세 명이네. 촉에서 나왔죠. 셋을 배출했습니다. 자, 어쨌든 천하 3분지게 재미있게 봤는데 오늘 촉이 우세했던 걸로. 촉이 우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여범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 제갈 공명을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부드럽지만 강하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명이 좋은 기타. 아, 야들 야들. 네, 몇 대 몇? 8.5, 9. 네, 저번에 하나는 명음 씨가 9 주고 제가 8.5 준 게 있었는데 요거는 또 요렇게 성향을 바꿔서 점수가 나왔네요.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깁슨의 커스텀샵 히스토릭, 높은 가격대에 비해서는 아주 준수한 점수, 좋은 맞아요. 평가를 받았고요. 굉장히 다들 임팩트 있고 개성 강하면서도 뭔가 꽤나 매력 있는 재밌었어요. 네, 그런 이번에. 사운드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 특히나 삼국지역에서 재밌었던 그 시리즈가 재밌었어. 역극게.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리즈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으로 가서 가격대가 아주 저렴해져요. 336,000원. 저렴하다. 아, 싸다. 싸다. 뭐 거의 뭐 지금 580짜리 하다가 싸다. 그러니까 이거 두 대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앰프 장치가 있는 모델이에요. LR-BX 리릭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그거 이제 앰프 사운드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릭 남은 모델들 꽤 있으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다음번에 히스토릭이 또 오면은 요거를 기억해서 요 테이블로 네. 삼국지로 다시 한번 여는 아, 그런 네, 시리즈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J45 오리지널, 60년대 J45 오리지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